기대하는데. 네, 한번 해보세요. 오, 이거 뭐야? 나도 어, 전천물이 이게 뭐야? 나도 하겠다. 제가 한번 보세요. 네, 예, 그만큼 머리에 핸드가 없어졌어요. 예, 뭔가를 정형화해서 만드는 게 아닌데요. 정형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머리를 부충하는 게 아니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했을 때 예쁜 느낌이랑 못했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가 머리를 항상 스타일링할 때 대충 하세요, 대충 느낌이 나오게 하세요는 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대충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이 아니라고요. 네, 저희 모든 애교머리와 잔머리는 다 머릿속에서 컨셉으로 빼야지 하고 빼는 거지 하다 빠진 게 아니라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맨날 하다 놓쳐가지고 컨셉이에요.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컨셉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딱 보면 알아요. 어디가 컨셉이고 어디서 머리가 빠졌구나. 네, 저를 소비를 하시면 안 되고요. 손님 살짝 쏟아요. 괜찮아요. 네, 마사당 안 되고 컨셉이에요. 네. 정색하시고 컨셉이에요. 네. 제가 잘 가는 저기 이제 모 미용실에 부원장님이 계신데요. 항상 제 머리를 짝짝이 짜잖아요. 내가 봤을 때 짝짝이에요. 너무나 정색을 하면서 컨셉이라고. 예, 컨셉이라고 어디 짝짝이를 막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항상 집에 가서 보면 그거 짝짝이에요. 잘못 자른 거야. 근데 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요. 네, 이렇게 하고. 그죠? 아티스트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있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색을 하세요. 네, 아니, 손님. 자, 남아있는 모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컬링이 나와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말 대충 한다는 느낌으로 한 번씩만 틀어주세요. 자, 틀어줄 때는 똥골뱅이가 나오게 틀면 안 돼요. 사실, 네. 똥골뱅이로 아직 태워주세요. 태워서 실핀을 다시 한번 꽂아주시고. 왼쪽,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꽁지들을 최대한 왼쪽, 오른쪽으로 활용하셔서요. 저는 지금 아랫포인트 사이사이에 살짝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주시는 포인트의 느낌을요, 최대한 연출을 하셨을 때 자연스러운 어떤 느낌이 빠지도록 정리를 해주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였고요. 연출을 하시면서 탑라인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느낌들을, 네, 지난 이제 시즌에서 보여줬던 어떤 느낌들과는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의 라인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오늘 느낌이었어요. 오발리였어요. 자, 마무리 잔머리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부셨을 때 떨어지는 헤어라인들의 감들, 질감들 한번 봐주시고요. 마무리 정리하실 때 이제 잔머리 처리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오발빗 정리하셔서요. 네이프 쪽에서 떨어지는 느낌들과 정리를 하셨을 때 빠지는 느낌이 못 빠진 거야, 지금. 실핀 주세요. 허풍이 태국이 난리 났죠, 막. 감사해요. 선풍기 때문이라고 해주셔서. 사실은 안쪽에서 비기 빠졌어요. 자, 연출할 때요, 우리 손님들 항상 받을 때 머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도 지금 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핀을 잡아서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도 안 되죠? 제가 지금 얘를 고정을 하려고 하면 실핀 10개는 꽂아도 안 고정될 거예요. 그럴 땐 빨리 포기하시고요. 고무줄 정리하셔가지고 후대만 살짝 잡아가실 수 있으시도록 얼른 마무리하세요. 그래도 양이 많죠? 그래서 가지고 오시면 살짝 잡아주신 꼬랑지 상태에서의 올려주시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틀어주신 상태에서 머리의 털 끝선을 고무줄 포인트로 살짝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양쪽에 왼쪽 오른쪽을 고무줄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 힘들게 머리 하지 마세요. 저는 힘들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되는데 기술을 이제 조금 손에 익으시면 훨씬 더 좋은데요. 이렇게 편할 것을, 그죠? 해서 고무줄을 살짝 가지고 오시면, 대신에 고무줄을 통과할 때는 잘 통과해서 꽂아주셔야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 힘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정리, 남아있는 컬들 떨어지는 느낌. 전지현 씨는요, 이 라인 잡으시고 밑머리 그냥 포니테일로 아래로 고무줄 처리 묶었어요. 네, 보셨어요? 그 베일에 쌓여가지고요.
안 보이죠? 그 메이크업 손대식 씨가 한 거라고 했는데 느낌 나나요? 손대식 씨 느낌 나나요? 딱 보고 느낌 나던데? 손대식 메이크업 느낌 나던데? 모르셨나요? 네. 어떻게 고르다 고르다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 한 것 같아요. 꼭 그분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분이 그 머리 하실 때 컨셉을 잡아서 했다는 것 같아요. 네. 반대쪽 마찬가지로 본분들 처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놓고 머리 컬 처리, 본분들 라인 잡으시고요. 이렇게 소량의 모발을 잡으실 때는 노란 고무줄보다 작은 게 더 좋아요. 가위톱게 최고예요. 이렇게. 자, 가지고 오셨을 때 한 바퀴 틀어주세요. 이 묶었던 포인트를 풀어서 꽁지가 위쪽에 있으시도록 머리를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컬링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고무줄에 패턴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고무줄을 고정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느낌을 잡으실 때 짱짱하게 라인을 가져오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네. 자, 흐르는 라인에 포인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느낌을 잡으실 때 최대한으로 머리의 느낌 자체를 내추럴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시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코대부터 연결되어 있는 컬들이 사이사이의 느낌들이 전달이 되면서 지그재그의 형태를 가지고 와서 머리의 완성도를 조금 더 잡아주시면 되시겠고요. 흐르는 감들이라던가 연출을 하셨을 때의 왼쪽과 오른쪽의 대칭선들을 어느 정도의 느낌을 같이 잡으셔서 이 머리의 라인으로 떨궈지는 느낌을 잡으셨을 때는 조금 더 앞쪽 라인에서 흐르는 감들을 최대한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귀를 조금 더 가려줄 수 있는 포인트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느낌을 최대한 가지고 오셔서 슬림으로 처리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이제 우리 오늘 하셨던 포인트는요. 토대를 만드시는 포인트에서 뒤쪽의 라인을 전형적으로 가져가는 느낌에서 조금 벗어나 보자는 느낌의 연출을 했고요. 그 느낌을 따라서 앞머리와 옆머리의 느낌들을 최대한 같이 가져가실 수 있으시도록 잡으시면 오늘 하셨던 느낌들을요. 올 가을도 사실은 조금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쁜 이 신부가 오시면 네,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기 M자 이마, 여기 이마 없으신 3자 이마, M자 이마. 그래서 이마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스타일이에요. 하실 때 우리 디자이너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머리만 해요. 그죠? 아 그래. 똑같이 신부 다 앉아있어. 똑같이 신랑 차지 못해요. 그래서 남의 신부 손잡고 있어 막 깜짝깜짝 놀래게. 네,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연출하실 때 손님들의 어떤 컴플렉스 좀 보시고요. 추천하실 수 있는 스타일링들은 추천해주세요. 노멀하게 하실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마무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15분인데요. 지금 20분, 네. 40분, 45분, 45분에 착각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이용하시고 사진 찍으실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앉아주시겠어요? 네네네. 죄송해요. 저희 그 풀사타이 메이크업 시간 있잖아요. 예, 네, 그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앉아주세요. 야, 지금 사람이 없어요. 지금 헷갈렸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잠깐만 앉아주세요. 진짜 여기 있다가 왔는데 깜빡했어요. 메이크업 하고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실장님 나와주세요. 네. 네.